4대 헌사인 대여분 단독. So I guess I'm saying. 예, 여기는 7대 4대 헌사의 7대조 할머니. 어, 그분의 할머니. 예, 7. 막 피드셉니다. 제 이름은 김선원입니다. 김선원입니까? 예, 예. 저기 저 김정생의 예, 14대 총선. 14대 총선. 어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저 김집. 예, 김집은 그 사계 헌상의 큰아들이에요. 네. 큰아들. 여기는? 예, 저는 저 그 사계 선생 직계. 네, 아, 직계예요? 예, 네. 직계 총선. 아, 그래요. 이건 뭐 좀 설명해 주세요. 응도당은 여기가 옛날에 학생들 교육했던 강당이에요. 강당. 강당이에요. 강당. 강당이고 저쪽에 방 만들어온 데는 선생들이 거기서 이제 학습자료도 만들고 여름에는 여기서 하고 겨울에는 이쪽 풍리에 서재 설명해 양성당이라고 하는 데 보통 제 강의는 이 건물에서 해요. 네, 그 저기 이제 평상시에 하는 거 겨울에도 하고 다른 소원에 하면은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 큰 건물이네요. 이 건물은 다른 곳에서 하나뿐이 없어. 옛날 강당으로 소원에 있는 강당으로. 어, 대단해요. 네, 또 봅시다. 또 항상 소원이 통제 소재. 여기는 있죠. 그 양봉수요 앞에 보이는 분들이 양봉당. 양성당. 양성당 여기도 사리에 어떤 분이 최대등부 가르치셨던 분무. 네, 여기 가르치는 장소로. 저 뒤에는 사당이죠. 어, 뒤에는 사당. 네, 여기는 기숙사. 그렇지, 왜 기숙사라고. 예. 여기 저 양성당이죠. 양자죠? 네, 기릴양자. 기릴양자 성품성품. 성품성품. 네, 좋은 거죠. 네. 이제 성미연이가 말하는 착한 성품을 길러서 네. 훌륭한 성리학. 성인으로 만든다. 성리학이니까. 예. 성품을 양성하는. 예. 예. 저 뒤에는 저 사당이 있고. 사당 앞에 들어가볼지? 열쇠 있어요? 우리 들어가도 돼요? 어, 그 한 바퀴나 갔다 오기 바닥이 내오면 안 들어가면 쓰기로. 야, 이런 소원이 좀 대단해요. 난 옥산 소원 많이 가봤어요. 여기도 같은 맛이 나요. 같은 맛 나요. 좋아, 여기는 여기 고독한 땅이죠. 여기 옆에서 포경은 하셔요. 포경만 하셔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은 김창생. 사계 김창생. 김집. 예, 숭덕자 김집. 또 통춘단 송균길. 왕 송시열. 네 분. 아, 그 충청남도 유명한 네 명이네. 네, 최고 유학의 최고 우두머리들만 모셨어요. 네. 이분들 모두 저 성균관의 문묘이 배양된 분들입니다. 양쪽으로는 백일홍. 예, 대한민국은 성원 같은 데 되게 백일홍 나무 꼭 있어요. 여기에 백일홍 나무. 무슨 나무요? 백일홍 유나무. 백일홍 목백일홍. 아,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은행 나무가 항상 있는데. 아, 은행 나무는 없고 백일홍. 어, 그렇습니까? 네, 백일홍이 이제 소원의 삼림령인 이게 나무요. 아, 이 소원에는 양쪽에 이 나무가 있는 거요? 네, 어떤 거울 이후에 백일홍은 다 있어요. 아니, 은행나무 다 있는 거예요?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,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, 삼교원은 은행나무들이 두고 양교도한데 아다이. 네, 하지만 근데 소원은 백일홍이요. 아, 대단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고독한 땅이야. 누구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. 특별하신 손님이 오셨으니까 본 여러 대체입니다. 여기 무슨 화폐예요? 아, 이게 태초. 태초. 패스. 아, 이거나. 예. 태초. 아주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사제
근데 그분은 남편 어디 있어요? 남편은 저 계산 어디에 있을 거라고? 남편은 여기 아니하고? 네, 여기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은 자기 할머니 곳에 저 명단을 잡았을까요? 여기는 지금 사람들은 뭐 직원들은 제 직원들이 그걸 뭐 하는 하고 하는데 옛날 미국 개념은 이 어디 뭐 이 조상님 뒤에 한설 쓰거나 역장 같은 거 하면 그냥 뭐 상관없어요. 옛날에 지금은 이게 역장하면 큰일 나는데 예, 맞아요. 막 오다경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그 앞전에 이런 역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존재가 드문자 그냥 가던 역장이라는 개념 없어서 근데 여기는 풍수 좋겠죠. 여기는 이제 폭 쌓여 있어가지고 천년에 이제 조선 8대 명당 중에 하나예요. 여기 수령 조선의 8대 명당 중에 하나다. 그래요. 야, 대단한 명단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훌륭한 명단인데 몰래 자기 아버지 뼈를 다묻는 일이 있어요? 그렇게 되면 저 후손들 못 받을 것 같아도 그래요, 맞아. 네. 아니 그런 거 옛날에 많았대요. 그들이 풍수지리서 다 믿으니까. 몰래 저 피서는 좀 오래된 피서고. 저희는 저 공안공 신덕이 옛날 신덕이. 공안공에 여기가 저 공안공이 있는데. 공안공은 누구죠? 공안공. 공항공이만 산이 할아버지보다 이 할머니 손자요. 그래요? 네. 아, 또 여기 지키는 사람도 있네. 보통 왕밖에 없어요, 이거. 네, 그래야지. 상태석은 교활에 할머니 산자는 상태석이 있는데 여기는 상태석이 없잖아. 뭐야, 동양이 희미전이가 전서 쓰고 뒤에는 임광대한 그 장르가 차이 돼. 개국 장유가 효종의 장인 이 글을 짓고. 그래요? 네. 부마 신익성. 그래서 부마 선조. 선조 부마 롯이 글을 쓰고 캐리블. 그 글자가 참 이뻐요. That's beautiful.